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수급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5년 연속으로 일단 매수세, 그리고 장중 70만 주대에서 등락을 조금 줄였다가 내렸다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급상으로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에 가장 강한 패턴이 나오려고 하면 태깅 흐름들이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과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HLB가 아침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이 여전히 많으신데요. 이 보조 지표입니다. 보통 이제 주지표라고 하는 게 이제 캔들과 거래량을 가지고 그 외에 모든 이제 기술적 지표들은 이제 보조 지표에 해당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오버레이 지표 형태로 이 가격을 나타내는 캔들하고 이제 겹쳐지는 쪽에서 이제 그려지는 게 이동 평균선도 있죠. 무빙 에버리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위에 이제 빨간 선이 있고 밑에 파란 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 이거는 이제 21 이평선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단이 있고 상단이 있는데 이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늘어난다고 하는 말은 추세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 쪽으로 이제 캔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위쪽으로 결합되어서 밴드가 이제 확장되면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캔들이 붙으면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은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R 레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틀 하한가를 맞을 때 하방으로 이렇게 밴드 폭이 커지면서 캔들이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강화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밴드 폭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죠. 밴드 폭이 이제 축소가 됐다는 말은 하락 추세가 이제 더 이상 추가 하락 압박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하락 추세 자체가 줄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밴드 폭 자체가 옆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세라기보다는 비추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예.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요 보시면은 상방이 이제 뚫피는 이제 볼린저 밴드 부분에 거래량이 동반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마치 여기서 제가 밴드 폭이 벌어지면서 윗단에 캔들이 붙으면 이제 상방 추세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밴드 폭을 아직은 이제 확대를 안 했다는 말은 자체는 상승 추세가 확대되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추세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그 추세가 유지되어야 추세가 강화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 3월 달에 나왔던 부분들 보시게 되면 요런 형태입니다. 밴드 폭이 확장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캔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밴드 폭이 확대될 때이 바깥쪽, 그러니까 이제 상한선 윗단에 캔들이 형성되면서 가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태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거. 예.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걸 이제 태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오리 이평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따라서 갈 때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요런 흐름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밴드 폭을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상승폭이 좀 완화된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런 흐름이었고 1월 달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밴드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밴드를 또 치고 올라가잖아요. 1월 달에. 그리고 또 태깅이 나타납니다. 일정 부분. 그러다가 이제 또 밴드 폭이 좁아진다는 말은 이제 상승 추세가 조금 이제 강화되지는 못하는 거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3월 달에 뚫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총 작년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4개월 동안에 4번, 3번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가고 태깅이 나오면 주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때이 패턴으로 올라갔다는 부분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면 4월 달에 이제
밴드폭 확장이 안 되고 그냥 플랫형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돌파 시도를 하지만 돌파 시도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방으로 다시 이제 반대로 이제 정반대 상황으로 되어서 지금 이렇게 5월 20일, 6월 20일이니까 거의 한달 넘게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다가 처음으로 요 이제 밴드 상단을 넘어간 거는 거의 지금 이 3월달 이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이니까 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좀더 이제 5장에 붙여주면 결국 거래량은 이제 신뢰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을수록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의 이 의미 자체가 나름 이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가격의 형성과 구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더 이제 동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아침에 이제 73,800원에서 그 뒤에는 이 7만 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 이 가격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제 플랫형으로 옆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옷장이 이제 2시 반 이후에 다시 이제 이 부분에 어떤 시도를 하는지 종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70만 주대.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들어오는 신한, 모건, 항구 여기 이제 공매도 쪽 창구 쪽에서 물량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수급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계열 종목까지 이제 순환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추세적인 흐름의 구간들을 FDA 미팅과 그 이후에 이제 리서브미션까지 갈수 있는 어떤 단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 분석을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은 지금 좀 조용한데 투신 쪽에서 한 5억 정도 들어왔던 부분이 패시브 자금의 모습이고 지금 시가총액은 9조 중반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올라가게 되면 뭐 10조가 넘는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기존의 공매도 쪽에서도 커버링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래가 이제 한 500만 주대인데 이제 6월 13일에 569만 주대를 좀 넘어서 한 1000만 주 가까이 흐름들이 이제 나오느냐 이게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HLB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계열 종목까지 같이 가야 되죠. 그리고 상승에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게 사실 테라피틱스였기 때문에 테라피틱스 제약이 얼마만큼 또 선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6월 13일에 이때도 이제 21일평 돌파 시도를 했다가 이제 윗꼬리 형태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이제 21일평선 가격이 7,400원대인데 7,400원 정도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윗꼬리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거래가 좀더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장악하게 되면 여기는 볼린저 밴드가 좀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넘어가야 추세의 어떤 강하 국면과 추세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살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테라피티스가 6배 올라갈 때 HLB가 4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서도 여기서는 거의 80%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80% 올라가고 지금 한 20, 30% 정도 조정 받아서 다시 이제 이 고가를 넘어가는 강력한 시도, 그러니까 한 9,000원대를 넘어가는 시도가 나오면 이 테라피틱스의 순환매도 확장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리보세라님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말은 HLB 그룹 전체적으로 포스트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까지도 이제 연이어서 갈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심된 회사가 이제 테라피틱스죠. 그 신경전선 각막염과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과도 이제 연내에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은 이제 HLB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동안에 21일평을 잡았다가 조금 이제 21일평선에서 좀 등락을 하다가 오늘 좀 거래가 들어오면서 21일평선을 일단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21일평선이 이제 2480원대 그러니까 2500원대 윗단에 있으면 제약도 이제 윗단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시도를 할수 있는 흐름의 교두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6월달 들어서 21일평의 저항을 한 번도 이제 못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그 21위 평선 가격이 9,300원대거든요. 장중에 이제 9,400원대까지 가서 윗골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돌파 후에 안착할 수 있는지 흐름을 좀 살펴야 되고요.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위 평에 이제 장중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어제보다는 거래가 늘어서 지금 장중에 4,6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20일 돌파를 하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린저밴드. 그래서 HLB가 좀더 볼린저 밴드 위에서 태깅이 나오면 나머지 종목들도 돌파 후에 태깅까지 간다라고 하면 결국 이게 이제 FDA 미팅과 리서브미션과 그 다음에 클래스 1이든 2든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여전히 이제 약에 대한 어떤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간의 문제임을 이제 플래팅 조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또 서서히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오장 2시 반 이후의 흐름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장중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